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리프트 서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을 기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엠블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제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위치 변경되는데. 방금 쓰는 게 이유가 있는 거겠죠? 방문방 뭐 올텟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잘안 올라간 거 같은데. 그지? 굿. 여기 있군요. 이걸 다 쓰면은 숫자가 나오겠군요. 그러네. 두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네요. 생각하십니까? 퀘스트를 조금 더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블랙큐브 어떻습니까? 탈벨 강화하는 것입니까? 탈벨 강화하기 전에 퀘스트를 준비해 놓은 거 조금만 더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레드큐브인 말고 캐시샵 들어가가지고요. 블랙큐브도 조금 한 15개인가 정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보관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요. 블랙큐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버엠들 진짜 안 갑니다. 제가 무버엠에만 큐브를 140억 정도 썼는데 네네. 전부 다 유니크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유니크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대신 메아액이 먼잘 가가지고 평균 회귀했습니다. 메아액이 일단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퍼 방무 30퍼 데미지 6%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아, 이건 선택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8배를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레전 이거 왜 안 가는 것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다. 기대감 없이 돌려야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한 지 한참 됐는데 안 갑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엠블럼이 엄청 많이 썼는데 레전이 안 가가지고. 아, 탈빌 강화하면 되겠습니까? 예, 탈빌 강화해 주십시오. 아, 5성 찍는데 얼마라고 들었습니까? 한 20-30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40억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성 가시는 겁니까? 일단은 5성까지 가보고 남는 돈 보고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터지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터지면 좋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아, 그 상황입니까? 예. 5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 벌써 갔습니까? 아, 아직 안 갔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성 찍는데 돈 많이 든다 그랬는데 저도 그 정도 들을 것 같은데 아 아직 안 해가지고요.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누구요? 권지훈님 후원 5,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로 카멜 데리콘 신청 가능합니까?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하고요. 아, 확률이 별로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군요. 아, 원래 스타포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장갑 강화하는데 26억 동안 15성을 못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는 한 번에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아하. 탈벨이 해본 적 있습니까? 레전드인 거 보니까 해보신 거 같은데 벌써. 아니요. 레전은 옷 비우다가 바로 가가지고 운 좋게 갔고 이번 강화가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첫 도전을 저에게 맡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치님 믿습니다. 아, 14억 썼습니다. 아, 얼마라고요, 5성 찍는 거? 한 20-30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그대요. 각 나왔습니다. 어? 각 나왔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다 내려왔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다. 아, 20억 썼습니다. 아직 20억이 남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4성에서 5성이 역시 마지막이 힘든 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라는 걸 찍기가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
우선 갔습니까? 네네. 파기 확률 1.8%, 공격력 9가 오를 수 있는 찬스에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금액 17억으로 도전합니까? 이 탈베일이 터지면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굉장한 타격입니다. 설마 1.8%가 터지겠습니까? 네. 예. 이미 액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7성 도전하시겠습니까? 공격력 12 오를 수 있는 찬스에 왔습니다. 7성. 고민됩니다. 아무 때나 오는 찬스가 아닌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격력 12 오를 수 있는 찬스에 도전하시겠습니까? 파기 확률 3%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쫄보 메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나가면 됩니까? 저는 이제 남은 돈 아쉽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탈베를 재도전? 22성 아울소울 슈터는 어떠신가요?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됩니까? 터지는 순간 접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템창 맨 마지막 칸에 벤탈 장갑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습니까? 엔티크 장갑이요? 아니요, 그 펜살 18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이거입니까? 예. 이걸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말고 네, 그겁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네. 터졌을 때 그거는... 타격 어떻습니까?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펜살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20성인데. 20성 갔습니까? 이걸 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21성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니다. 당연히 가야 합니다. 일단 21성부터 가볼까요? 누구요? 권지훈님 후원 3,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혹시 템진단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좋스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으니까. 22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드하고 다시 갑니다. 원래 끼던 장갑은 바로 앱솔로 가는 것이 엔티크로 토도하는 것이지요? 네, 엔티크로 토도한 다음에 좌측 엔티크로 하시겠습니까? 우측 엔티크로 하시겠습니까? 좌측으로 가봅시다. 좌측입니까? 예, 좌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측 엔티크 스타포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몇 번 튕기면 되겠습니까? 바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좌측 엔티크 21성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앱솔로 투도하고 21성만 해주십시오. 투도해서 터졌을 때 타격 어떻습니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바로 투도합니까? 그럼 22성을 만들고 투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야. 앱솔 21성에서 합니다. 토도합니까? 토도합니다. 21성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해야 합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21성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2성 강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먼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만족하셨습니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